사단법인 우회번 명예연단 관리 존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합적인 의지 반영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회번 명예전당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전당이며 또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당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빛나는 조각들이 주춧돌이며 히든 챔피언의 전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업적을 기록할 것이면 명수에 합니다. 이어서 내린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린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KDI 원장이셨고 현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자승익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유니세프 조정관이셨고 현재 어린이 보호재단 이백은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유종근 전 전북지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강선 대통령께서 신부름하고 있는 전창규라고 합니다. 오매곤 창립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매곤이라는 뜻은 코스모스의 우주라는 뜻이고 우주의 뭐 코아라고 하는 거창하지만 하여튼 그런 뜻을 가진 명칭입니다. 기간별로 몇 단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동은 2012년 5월 호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몇몇 분이 한국 사회의 분열과 당시 금융위기로 침체된 한국 사회의 안정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도급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해 국내의 많은 아카데미들을 벤치마킹하도록 논의되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홍익 아카데미 구성과 교육 내용의 논의, 강사진 구성 등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 남과는 다른 차별화된 아카데미 추진은 당시 재원 부족과 현실적 가능성 논쟁으로 방향이 선회되었고 지금의 명예전당과 지혜에서 발단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지 및 건축 비용들 구체적인 준비 과정은 재원들의 시행 단계에 봉착하였고 따라서 가상 공간을 활용해 전환으로 함으로써 비용이 드는 실물 토지 건축이 아닌 온라인상의 가상 세계로 논의하였습니다. 그 후 1차 허장 선생의 지혜에서 일가를 출발하였습니다. 2017년 코로나 기간 중 좀더 모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논의를 심하여 또그 과정에서 일부 준비 회원들이 이탈하였고 나름 준비를 논의해 우매권 설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조변 확대를 위해 소액 주춧돌 회원 영입으로 전환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안정 지속 발전에 공헌할 비즈니스 사업 확장, 재원 마련 착수, K패션, 스마트 팩토리 준비 등 비즈니스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간 중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사업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500원 명예전당을 사업 계획하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진지하게 스스로 자문하였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일까?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인가? 미래 한국사회 발전이란 시대 정신에 맞는가? 등등입니다. 어느 날 서울 선재 갤러리에 서도 작가의 기념관 건축 모형 전시에서 거대한 기념관을 떠받치고 있는 수천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팔을 뻗어 힘들게 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모습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나마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세대를 넘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울 선재 갤러리에 서도 작가의 기념관 건축 모형 전시에서 거대한 기념관을 떠받치고 있는 수천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팔을 뻗어 힘들게 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모습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나마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세대를 넘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6.25 동란으로 차남과 남하해 그분은 50여 년을 가난한 환자와 함께 의료봉사 현장에 있었지만 변변한 상도 받지 못한 채 북에 남겨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독신으로 평생 인술에 바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빚을 그분께 지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해방정국 분단을 겪으면서 모두가 야곱빠지고 잔인해지고 살기 위해 이기적이 되어가는 사람들과는 이분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뽑고 돈 없는 환자를 위해 병원 뒷문을 몰래 열어 도망치게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수술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도하고 수술 중 죽은 환자를 위해선 죄책감으로 스스로 자신의 처벌을 자청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지 않으려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우리 재단을 기리고자 하는 분은 재계 대우 김우중 선생입니다. 고 이병철 호암 선생이나 현대의 고 정주영 아산 선생처럼 대단한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이분은 한국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 제목처럼 많은 젊은 후학들에게 창업 정신과 기업 태동을 통하여 수많은 국민 일자리를 만들고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수없이 많지만
그분의 징기스칸 꿈과 비전은 우리 가슴을 맥박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분은 우리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기셨고 재단은 이분들을 연구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고 박태준 선생이 설립한 포스터 대학 창업 정신입니다. 100%를 위한 1%의 공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재단의 주춧돌 회원 기부금 1주 100만원에 대한 감사 참여 공간입니다. 결국 인생 아름답고 여해로운 족적을 남기고 오는 일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일생을 축약해 기록으로 남기고 스스로 대견이 영도록 여기는 개인별 프로젝트입니다. 생전 영상물 자료, 자전 기록물, 생의 흔적을 보존하여 메모리의 전당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항상 남겨질 자손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미리 자손이 걱정 없이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그 이분들의 소망을 지원합니다. 저희 우매고는 자손들의 삶의 인적, 물적 토대를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고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할 것입니다. 투자도 돕고 사회활동도 멘토링하여 돕고 재단의 과실을 공유하도록 모든 이해 당사자가 정당한 배분과 과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중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지속 안정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K패션의 런칭이고 세계화하는 일입니다. 우리 미래 비전은 일본의 유니크로나 스페인의 자라의 버금가는 한국 패션의 전개입니다. 소미는 한국의 오랜 전통 산업이었고 한국인에 맞는 전통 문화입니다. 다음은 소미 산업의 스마트화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한국 내에는 12,0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원사, 재직, 염색, 기획유통, 봉제 등이 존재하며 활동 중입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현재 고전하고 있는 이들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화하여 경쟁력과 재도약을 도모하는 겁니다. 해외는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공장이 있으며 이들은 우리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기초작업을 이미 착수시켰고 소프트 하드웨어를 장착한 로봇 공장에 도전합니다. 이에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허장 이사장의 사심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면회 전당한 건물 토지에 귀중한 자산이 투자돼 사장되기보다는 필요하면 빌려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좋은 기획과 접근성, 이용 편의들을 고려해 전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단의 기금이 확충되면 더 큰 비전의 목표와 미래 비전으로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장 이사장님께서 창립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하 인사 말씀은 자승희 이사장님, 이백은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는 못하였지만 격려사를 보내주신 신철식 이사장님의 격려사는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DI 원장이시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자승희 이사장님께서 격려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좌승입니다. 우선 그 저를 소개하는데 친구를 닮았는데 어떻습니까? KDI 원장을 한 적은 없고요. 한국경제연구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잡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게 아마 한 2000년대 도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때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마 이 여기 전당에 올라갈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요새 제가 접촉도 해보니까 워낙 선생님 진지하시고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해주시고 여기서 이 음영원에 대한 말씀 그 아주 깊은 높은 이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경제학자로서 평소에 가졌던 그런 생각하고 많이 통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이 아주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 학계 선배이신 유지선님과 계시지만 사실은 오늘 지침서에서 언급하신 그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학이 복잡하지만 사실은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 엊그저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써서 상을 받았는데, 저는 왜 실패하는가를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성공하는가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비판과 더불어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전개를 해서 국회 전화에도 문을 싣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해왔는데, 이 운명권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게 경제의 성공과 더 나아가면 한국적 운명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이제 길게 좀 복잡하게 썼는데 이걸 뭐 제가 읽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사장님 많은 얘기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경제학에 그레시암스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화, 옛날에 그 화폐를 만드는데 금화, 은화, 동화를 이렇게 소통을 시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화는 다 순이고 은화는 순이고 동화만 쓴다 이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왜 통화를 똑같은 그 값어치를 매겨서 했는데 없어질까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금속에다가 좋은 금속과 나쁜 금속이 있는데 그 값어치를 똑같이 매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니 왜 값어치가 실제로 시장에 가면 정부에서 정한 화폐 가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왜 돈으로 쓰겠습니까? 그걸 녹여서 금으로 쓰는 거죠. 그 대신에 동화만을 쓰니까 이치는
양화가 악화를, 악화가 양화를 추측한다 하는 그, 말하자면 그 속담처럼 이렇게 아주 맥심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여기 핵심 문제는 뭐냐? 정부가, 사회가 서로 다른 사람을 갖게 정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훌륭한 사람은 사라지고, 훌륭하지 않는 사람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질이 다른 물건인데, 값을 같이 매기면, 질이 좋은 물건은 사라지고, 질이 나쁜 물건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훌륭한 사람, 여러분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고,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회의 결과적으로 누가 남게 되냐? 훌륭하지 않은 사람만, 훌륭하지 않는 사람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날 전 세계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뭐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은 똑같이 대접해야 된다 하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난 사람은 없어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죄송합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공산주의가 담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 사람의 각기 이룬 성과가 다르고, 노력하는 것이 다르고, 이룬 것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말은 값어치가 다르고, 죄송한 것 같아요. 그 다른 인간을 왜 같이 대접을 해야 되느냐? 요즘 정치권은요, 맞는 평등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맞는 평등 당연하죠.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경제에서는 전혀 그 위치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민 중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우명원을 만들어서 그 선양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점점 좀 소수가 되죠. 이게 문명이 망하고 경제가 망하는 것인 것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해서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성공한 과정은 뭐냐? 열심히 성공하는 사람을 되죠. 기업인들도 하다 많은 분들 얘기했지만 김우중 씨 같은 사람이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병철, 현대 정교회장 다 훌륭하시죠. 내가 여러분들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왜 김우중 회장을 많이 언급을 하시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김우중 회장을 잘합니다. 그분이 망하는 시절에 그 시절이 언제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머천입니다. 정경연에서 말이에요. 정경연은 한국 기업길 있잖아요. 뭐 상인으로서는 김우중이 당할 사람이 없어요. 제조업에서 물건을 남기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뭐 이병철 씨, 정경 씨 있었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매니지하는 거죠. 문천 상인으로서 김우중 씨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김우중 씨가 망함으로써 이 모든 그 성공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김우중 씨를 제일 먼저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 이거 제대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공감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성공하는 사람을 앞장서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따라 배워라. 이게 지난 60년 동안 우리 60년 동안 제가 말하는 지난 60년 동안 30년은 그 철학이 작동했지만 죄송합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 사상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잘 나가는 사람은 청산대상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는 게 오늘날 정치, 경제사회 모든 부분의 철학이다, 인연이다. 오늘 대한민국에 여기에 모실 만한 우리 전당에 모실 만한 한 영웅들이 생기고 있느냐? 저는 없다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명원이 설립이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모시겠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로부터 돈 받고 뭐 신세지고 이렇게 살지 않고 자조하는 정신으로 노력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 이런 정신으로 일하고 교육을 하고 한다 그러면 저희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에 유명한 그 물리학자 있죠.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삭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 나는 자이언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니까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지. 제가 본인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거인들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배우고 지금 오늘 그 초회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 자기가 많은 뭐야 선각가들을 배워서 지금 자기가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칼 막스라는 사람 아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아세요? 세상은 경제적으로 불공평하다. 이거 때려 막아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잘난 사람 때문이다. 잘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양화와 그러니까 금화와 동화가 있는데 이 금화가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금화를 없애고 동화하고 같이 만들어라.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했더니 금화가 다 사라지고 동화밖에 안 남은 그 체제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망쳐가 기업이라는 게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에 기업을 해체해야 된다. 근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갈 때 어떻게 되냐? 기업을 다 해체하고 공장만 남겼어요. 공장을 누가 관리하느냐? 공산당이 공장을 경영하는 거죠. 김우중이나 이병철이나 정경씨 같은 분이 공장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간부가 공장을 경영하고 금화와 동화를 똑같이 대접하겠다고 그러니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럼? 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이언트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앞서서 개척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노하우가 저희 사회적인 유전자죠. 요즘 새롭게 민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런 이 물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그런 진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성공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흡수해서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다음 식구들도 살면서 나와야 그래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우중 씨가 큰 기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불행한 잘못된 이유로 병마 해체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비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대학원이 설립이 돼서 여기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저 영웅을 모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화합이라는 것은 옳게 대접을 해야지 화합이 되는 것이지 화합이라는 목적으로 아무나 대접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의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 우리 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룬 만큼 대접받는 게 정의고 사회에 기여한 만큼 대접받는 게 정의로 보시죠. 많은 사람들은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대로 높게 대접하는 게 정의롭다. 그러면 그거는 악화가 약을 또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명정대하게 여기에 올라가실 분들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정신이다. 유전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교육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을 동기를 부여하면 대한민국이 걱정하신 현재의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를 길어졌는데요. 여기 있는 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황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니세프 전용마인이셨고 한국어린이재단
이대근 회장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시계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실천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웅대본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귀한 기념식을 찾아올 때 찾아오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그 머리에서 생각으로 멈춘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넘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누군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야 이 문맥은 이것을 앞으로 크게 우리 회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뜻을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말만 듣고 기념식에서 그냥 좋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딱 참여해서 이 일을 이루는데 함께 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대 국무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며 문화네트워크 회장이시고 이승만 기념재단 신천식 이사님의 격려사를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매권 명예전당 임원진과 임원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우매권 발기인으로서 주광란님, 장기영님, 박태진님, 이백은님, 유종근님, 이남기님, 이장우님, 자승희님, 신철식님, 임지우님, 박영환님, 해광수님, 정창규님, 허장님, 김정남님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셨고 임원으로는 허장 이사장님, 이장우 이사님, 정창규 이사님, 박영환 감사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기념 차량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셔서 차량을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